특별전 군주가 꿈꾸는 세상은 국립민속박물관과 공동기획으로 제작되었는데요. 조선시대의 군주의 관점에서 우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지도와 천문도를 새롭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천명을 받은 군주가 통치를 위해 하늘과 땅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았는지, 얼마나 백성을 이롭게 하고자 노력했는지를 전시를 통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천문을 관측하고 하늘의 변화를 예측하고 또 절기를 명확히 계산하는 일은 조선 군주에게 매우 중요한 책무였습니다. 이를 위해 조선의 군주는 하늘을 관찰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천문도를 제작했으며 지도와 역설을 편찬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전시를 관람하시면서 왕도 정치 실현을 위한 군주의 노력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다양한 유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시는 네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프롤로그, 하늘의 명을 받들다. 1부, 천문, 하늘의 이치. 2부, 지리, 땅의 이로움. 에필로그, 땅의 백성을 섬기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입부의 영상은 전시 공간 디자인과 유물과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지도나 천문도를 제작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종이에 별자리나 지도를 배치하기 위해 그리드를 그리는 일일 것입니다. 저희 전시 공간도 1m의 간격으로 그리드가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은 천장까지 확대되어 있고요. 지도와 천문도가 일정한 그리드 안에 배치되어 있는 것처럼 이 공간에 표현된 그리드 안에도 전시 유물과 패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전시 주제를 공간으로 구성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위치시키는 시공간적 틀이라는 관점에서 그리드를 디자인 컨셉으로 도입했으며, 그리드는 지도와 천문도가 자리 잡는 기능적 맥락을 상징합니다. 프롤로그에서는 태조 이성계의 어진과 용비어천과 빛기둥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성계는 공양왕에게 왕위를 선양받아 새 왕조 조선을 건국했는데요. 이는 천명을 받아 천하에 위치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자 한 유교의 민본주의에서 비롯됩니다. 용비어천과는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후 처음으로 만든 한글 서사시인데요. 조선 개국을 위해 노력한 선조들의 위대함과 실현을 찬양하고 그것이 하늘의 명, 즉 천명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프롤로그를 통해 조선의 군주는 천명, 즉 하늘의 뜻에 따라 임금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하늘의 뜻을 받들고 땅의 이로움을 살펴 백성을 잘 살게 하고자 노력한 배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군주는 하늘의 변화를 잘 살펴서 정확한 절기와 시간을 계산하고 하늘의 이상 징후를 미리 예측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농사의 풍작을 도모하고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함인데요. 따라서 조선의 군주는 건국과 함께 천문 관측기관인 고려의 서운관을 계승하고 전문가에게 연구와 관측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세종대에는 경복궁에 천문대인 간이대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천문을 관측하도록 했는데요.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경복궁도를 보시면 경회로 북쪽에 자리 잡은 관천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경복궁이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이후에도 창경궁 금호문 밖에다 관천대를 축조하는 등 천문의 변화를 정확히 관찰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해시계와 천문 관측 기기들이 함께 전시되어 있는데요. 우리 박물관의 대표 유물인 앙부일구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앙부는 솥을 의미하는데요.
시각과 절기가 표시된 부분이 소 모양을 하고 있어서 앙부일구라고 칭합니다. 홈을 파고 그 안에 은을 채워넣는 금속 장식 기법인 은입사로 글자와 선을 표현했고요. 운두문의 영침이나 거북이 머리 모양이 조형적으로도 매우 아름다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 중앙에는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비롯한 다양한 천문 관련 그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하늘의 이치에 따라 나라를 다스린다는 선언적인 상징으로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이 천문도의 탁본을 관리들에게 배포했는데요. 숙종대의 탁본으로 추정되는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민간에서 제작된 천상열차 분야지도 필사본과 함께 하늘과 땅에서 마주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천도라고 불리우는 또 다른 버전의 천상열차 분야지도와 오경환 작가의 우주 공간을 표현한 천공이 앞뒤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천문도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차치하고라도 천문을 그린 예술적 가치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며 일부의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부의 마지막은 서양 천문을 거두다라는 제목으로 서양 천문학의 영향을 받은 신법 천문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조대에 서양 천문학이 처음 전해지면서 천문도에는 남극에 가까운 별자리를 포함한 새로운 별자리가 그려집니다. 상단에는 해와 달의 표면, 지구 주변의 오행성, 목성과 토성의 위성까지 그림으로 다 소개하고 있으며 일식과 월식, 각 행성과의 거리까지도 적혀 있습니다. 이처럼 서양 과학의 영향을 담으면서도 전체적인 천문도의 구도는 조선 전기의 틀을 따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리는 천문과 더불어 제왕이 국가를 통치하고 경영하기 위해 중요하게 공부해야 할 학문입니다. 처음 보시게 될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에 입체화된 영상과 천하여지도, 여지전도에서 조선시대를 관통하는 조선 군주의 세계관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의 군주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천하도를 그리고 그 안에서 조선 군주의 위치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 밖에도 조선만의 독창적인 세계관이 보이는 원형 천하도와 조선에 전래된 세계지도인 고녀전도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중앙 집권체제를 추구한 조선은 체계적인 통치와 행정을 위해 그리고 국토 방위와 영토 분쟁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해좌전도, 대동여지전도 등의 조선전도와 사산금표도, 도성삼군문 분계지도 등의 행정군사지도, 또 각 도별지도 등 다양한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2부의 하이라이트라면 대동여지도를 통해 본 우리 땅이라는 코너입니다. 우리 성신여대에는 보물 850포인 대동여지도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총 22책으로 구성된 이 지도를 다 펼치면 가로가 4m, 세로 7m의 조선 전도가 되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그중 백두산이 있는 2책과 3책, 한라산이 있는 22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김정호가 우리 땅을 하나하나 목판에 새기듯 전통 한지를 조형화하여 제작한 전광영 작가의 어그리게이션이라는 현대 작품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2부 마지막은 우리 땅의 지형과 지세를 통해 명당지를 찾는 풍수지리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조선의 산맥과 물줄기를 중요한 맥으로 읽어 한양을 수도로 정했습니다. 김정호의 수선전도는 바로 한양지도인데요. 경복궁이 명당의 입지인 이유를 이 지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명당으로 확신하고 수원 화산의 육릉으로 이장하는데요. 묘자리를 잡기 위한 궁중에서의 음택 풍수에 대한 내용도 영상을 통해 더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풍수사상은 액을 쫓고 복을 부르는 노력으로 민간에 퍼졌으며 그 증거들이 전시를 통해 보여집니다. 에필로그에서는 조선이 건국 이래 유교적 사상체계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천문과 지리에 대한 연구 그리고 유교의 핵심체계를 정리하여 유학자들의 기본 학문으로 퍼져나간 내용을 소개합니다. 세상에 전해지는 보물이란 뜻의 전세보는 이러한 내용을 집약한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문, 지리, 주역의 다양한 도설과 군진도 등이 담겨있는 전세보에는 저자 나름의 체계가 세워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천지인의 상호 유기적 상관관계를 유학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제작된 것입니다. 절첩식으로 된 전세보를 다 피면 가로가 총 4m에 달하는데요. 에필로그에서는 우리 박물관의 보물인 이 전세보를 다 펼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앞뒤로 빼곡히 채워넣은 내용뿐 아니라 세필로 표현한 아름다운 글씨와 그림의 미적 가치도 함께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전시의 관람 포인트는 유물의 직접 탐구와 미적 감상, 그리고 현대미술과의 콜라보를 통한 미적 극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시 공간 그 자체만으로도 공간 디자인이 갖는 아름다움을 감상하실 수 있으며 유물 하나하나에서 받는 울림은 그들이 함께 어우러져 감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오셔서 소중한 유물과 직접 만나보시고 아름다움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